춤출 때 표정이 너무 야하다.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춤출 때 그 야한 표정, 야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머, 네 들어오세요. 잘못 빠진데 괜찮나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사실 어제 대나무를 보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컨텐츠를 빼왔습니다. 추정님 나가시고 저분 들어오면 안 되나요? 애슬리님 안녕하세요. 좀 비슷했어요. 상처를 주시네.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이 방에 내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쌍둥이 같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의 컨텐츠는 타 플랫폼에서 뺏겨왔고요. 한먹방에? 너무 뻔해? 이거는 근데 가능하신가요? 네. 오! 너무 좋죠 저런 거. 카드가 있어요 집에? 있죠. 제 유튜버를 보지 않았나요? 보긴 봤는데 그건 안 봤는데. 원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뽀뽀. 어머 안 돼요 그건. PTSD가 있어가지고 술 먹고 뽀뽀는 하지 않습니다. 신음. 그거 근데 티나게 하면 안 돼. 실수로 나왔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야지 대놓고 안녕 이렇게 하면 돼. 아프리카에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경고받습니다. 저런. 빨리 먹자. 리본냥이. 이거는 첫 잔은 원샷? 원래 와인은 약간 야해지는 또 술이거든요. 자기야. 나 오늘 준비됐어. 듣고 있어. 한 잔 마셨는데 기분이 좀 좋아요. 안주를 갖고 왔다 하지 않았나? 얘가 무슨 안주 가져왔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추정님 어머님께서 주신 겁니다. 쿨피스님이 슈퍼마켓 앞에서 영감캥이들 드시는 그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드디어 언니가 궁금해하던 19금 카드가 두구두구. 상대방이 골라주기? 중 흥분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은? 이거 커플 문답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 하는 말을... 제가요? 제가 하는 거? 어때요? 전 사실 말이 없는 편인데? 본인이 들은 거? 흥분했을 때 들었던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있나요? 저번에 말했다는 거. 이거는 좀 정떨어져서 생각이 났는데 무슨 이제 흥분을 해서 저한테 왕쭈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기분이 나빴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잡으면서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술이 땡기네요. 근데 와인이 너무 맛있다. 우리의 속궁합에 점수를 매긴다면 다시 뽑을게요. 저기로 하죠. 내 스스로의 점수. 스킬 점수? 네, 스킬 점수로 할게요. 난이도가 저는 한 85? 나는 85다. 15점 감점 이유가 궁금한데.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만나던 이제 친구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얘기해서 그거를 이제 많은 유튜브와 동영상을 보면서 보완을 했다. 되게 학구열이 장난. 그럼요. 미안.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85점 정도 되는 것 같고 15점을 뺀 거는 저는 멘트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뺐습니다. 찐사랑이다. 근데 약간 남자들한테 궁금한 게 속옷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들한테 좀 깨는지 궁금해요. 깨나요 여러분? 아니지 않나? 속옷의 환상을 갖는지. 어차피 빨리 다 그거 볼 새가 없구나. 아동용 입으면 깨긴 해요. 약간 아동용이 싫으세요? 토끼 그려있고 이런 거 싫은 건가? 아니 짝짝이면 싫다고요? 세트 안 맞아도 상관없어. 캐릭터라도 했으면 죄책감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전에 제가 만났던 분은 캐릭터가 좋다고 했었어요. 마이 멜로디. 캐릭터를 너가 입으면 귀엽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남자가 캐릭터 입은 거는 귀여울 것 같은데? 싫어. 막 뽀뽀 반스 이런 거 입고 있다 생각해봐.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동용 속옷을 입은 거면요? 뽀뽀 뽀로로 막 베이블레이드 이런 반스. 시장에서 산 거? 아니 홈플러스에서 판 거. 엄마가 사줬어 이러면서. 엄마가 사줬다니까 뭐라고도 못해. 근데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면 다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 저는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워 이럴 것 같아. 약간 내 취향을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취향을 찾았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 홈플러스를 가서 또봇 팬티를 사세요. 약간 갭이 좋다는 거죠. 나 성인 남자 이건데 꽃짝 팬티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오타쿠여서 그런가? 캐릭터를 좋아서 그런 뭔가. 그럼 귀멸의 칼날 팬티를 입었으면요? 귀여울 것 같아요. 역해 그려져 있는 팬티요?
그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주머니요? 장난이에요.